화이트라벨 미니 테스트 5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조금 얘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3분 동안 한번 시간을 재봐라 라고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을 재봤더니, 3분을 40초를 더 빨리 세요. 즉, 3분 40초를 셌더니 3분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거의 3분 남짓 비슷하게 센 거예요. 그럼 뭐요? 어른들은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죠. 나이 든 사람. 그럼 장점이 뭐다? 8시간을 마치 6시간 일한 것처럼 버텨낼 수가 있어요. 왜? 8시간을 일했는데 시간이 빨리 내가 세니까 6시간밖에 안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요. 일단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when 그때가 언제냐면 people 사람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을 때요 to count 세도록이요 3 minutes니까 3분을 세라고 한 거죠 in their heads 그들의 머릿속으로요 세라고 했을 때 25-year-olds니까 25살의 젊은 사람들은 were quite accurate 매우 정확한 반면에 하지만 65-year-olds니까요 65세의 나이 드신 분들은 went over, 넘어간 거죠. on average, 평균적으로요. by 40 seconds, 그러니까 40초를 더 센 거죠. 그렇죠? 3분 40초를 3분 동안 센 거예요. 엄청 빨리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time, 시간이 seemed 보였는데 to pass, 지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faster, 더 빠르게 for the old group이니까요. 나이 든 사람은 시간을 더 빨리 센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seem to 부정사 구문을 즉 구를 it seems that의 완벽한 문장으로 살리는 게 문장 전환이 3번 문제예요. 이거 좀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this 그것이 may seem 아마 보일 거래요. meaningless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뭐요? 하지만 여기는 단어 배열이니까 1번 지금 바로 풀어보면서 그냥 해석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들처럼은 like이라서 전체 플러스 명사 부자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인식하는 것에는 전치사 to가 아마도 있을 거고요. 동명사로 걸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있다고 많은 이점이 있다. There's there are 구문이 되겠네요. 있다. 주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나열을 해보면은 there 그 다음에 이점들이에요. 솔직히 많은 이점들이니까 셀 수 있는 걸까? There are 그 다음에 a lot of benefits죠. 많은 이점들이 있다. 근데 뭐뭐하는 것에 대해서랬죠. to 있고요. 인식하다 동사고요. 시간을이죠. 그러니까 인식하다를 동명사로 바꾸면 perceiving이겠네요. perceiving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나와야 되죠. time. 근데 65세의 사람들처럼이니까 like 들어가야 된댔죠. 위에다가 쓸게요 그냥. like 65-year-olds 나이 든 사람들처럼 세는데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점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been working on 당신이 수행해오고 있다면요 a project를요 for 8 hours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 하지만 It only feels like 6 오직 6시간으로 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시간을 빨리빨리 세니까 8시간을 그 일을 했는데도 6시간 동안에 6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시간을 빨리 세니까 8시간을 일했는데도 워낙 시간을 빨리 샜으니까 나 아마 6시간 일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you will hav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가 있죠. to keep going 계속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6시간을 일하라고 했어. 그죠? 아니 8시간을 일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6시간밖에 일한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그죠? 시간을 빨리 했으니까. 그럼 2시간 더 하거나 뭐 3시간 더 하거나 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요, if you have been running for 20 minutes, 20분 동안 지금, 어디야? 20분 동안 지금 달리고 있다면, 그리고 you perceive it, 당신이 그걸 뭐라고 느껴요? to be only 13 minutes니까 1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 한마디로 시간을 빨리 세다 보니까 20분 동안 뛰었는데도 지금 13분밖에 안 뛴 거예요 사실. 왜냐면 내 머릿속으로 20분을 이게 재다 보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서 20분이 지나간 건데 머릿속에서는 시간을 워낙 빨리 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네 갑자기.
시간을 빨리 세는 거니까 20분 동안 뛰고 있는데도 13분밖에 안 갔다. 잠깐만. 자, 그래서 이게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좀 어려운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어른들은 시간을 빨리 세요.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8시간을 일했는데 야, 너 지금 몇 시간 일했니? 라고 하면 시간을 빨리 세니까 조금 더 빨리 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6시간 일한 거 같은데?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시간을 빨리 셌으니까 야, 너 8시간 실제로 일했잖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빨리 세니까 6시간 일한 거 같으면 내가 8시간씩이나 일했어?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빨리 샜네. 조금 더 늦게 샜으면, 천천히 샜으면 8시에 맞춰서 샜을 건데, 시간을 빨리빨리 세다 보니까, 8시간이라는 시간, 타임 기간 동안에 6시간으로 딱 재서 끝내버린 거죠. 그렇죠? 빨리 시간을 재서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2시간이나 더 일한 느낌이니까 더 보람차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실제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여러분들 몇분 동안 일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나 13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을 빨리 셌으니까, 그렇죠? 20분이라는 시간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빨리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13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20분 동안 일했는데 하면 내가 그렇게 길게 일을 했어? 내가 집중력이 엄청 높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You are more likely to have, 당신이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7 more minutes of energy. 7분 동안의 에너지를 더 가질 거다. 7분 더 일해야 되네. 아, 짜증나.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야, 20분 동안 일할 거를 내가 13분밖에 안한 느낌이니까, 내가 7분이라는 힘이 더 남아있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더 일을 해도 되겠다. 아직 지치지 않은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So, 그래서, if you want to use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면요. To work longer, 더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Just change, 바꾸라는 거죠. Your, 인식을 바꾸는 거죠. 계산하는 숫자를 생각해서 여기는 perception이 돼야 되는 거죠. perception. 인식을요. of, 어떤 것에 대한 생각.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you have been working, 일을 해왔냐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시간 엄청 빨리 돼요. 그래서 야, 50분 동안 우리 수업해야 돼 라고 했는데 딱 종이 울렸어.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나 지났다고? 와, 짱이다. 나 집중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40분이 더 남았다가 아니라 50분 동안 끝낼 거를 마치 10분처럼 끝낸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낸 거잖아요. 왜? 내가 시간이 빨리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문장 전환만 하시면 돼요. seems to 부정사 그냥 여기도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릴게요. 여기 주어 있죠? 얘를 이 안으로 다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짜 주어자의 이시 남아 있어야 되고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대세 완벽한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3번 보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It seemed 되시죠? 그리고 앞에 있는 time이 뒤로 넘어와서 time. 그리고 얘는 시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접속사라서요.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세요. passed faster for the older group인가 나이든 사람에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해야 되죠. 내려가 볼게요, 또. 아,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빨리 가볼게요. 4번에서 6번 보겠습니다. 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소설은 involves 포함한대요.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요. 뭐보다 shiny robot니까 빛나는 로봇이라든지 fantastical spaceships니까요. 환상적인 우주선 그 이상의 것이래요. 한마디로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뭔가 실제 과학은 과학을 토대로 만들어진 조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물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So, in fact, 사실상, many of the most outlandish pieces of science fiction이니까요. 가장 이상한 과학 소설의 어떤 물건들의 대다수는, 즉, 과학 물건들 있죠. 광선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대다수가 have their basis. 그 기반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면요. 그냥 막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in scientific fact이니까요. 과학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즉, 광선검도 진짜로
빛을 세게 쏘면은 빛이 태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자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현 기술로서는 방성검이 이만큼 어느 길이까지 나오게끔 못하지만 끝에 막아주는 뭔가 그런 벽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그 방성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물도 수압을 세게 하면 뭐 그 물검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얘기죠.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because a great deal of science fiction, 대다수의 공상과학 소설이 is rooted in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cience,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가 있대요. it은 공상과학이겠죠. 무학에서 to bring literature, 문학을 out of the English classroom이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서 그 문학 소설을 끄집어내서 공상과학 소설을 끄집어내서 into the science classroom이니까 과학 시간으로 넣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영어 시간에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지문을 나갔는데 그 지문을 실제 과학 시간에 실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니 도치구문 나왔습니다. 모모뿐만 아니라 모모도요. 그래서 얘는 5번의 단어 배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도니 뒤에는 의문문처럼 걸어주세요. 의문문. 그럼 여기 조금만 내려볼게요. 내리면은 이거 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분석해 볼게요. 한글 공상과학 소설이 주어져 공상과학 소설은 학생들이 얘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들이 실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이 목적격고예요. 이 안에도 분석해 보면 보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원리들을 보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다가 본동사입니다. 그럼 요거를 만들고 갈게요. 어차피 단어 배열이니까 not only 의문문처럼요. 부동사 일단 does, not only does. 그 다음 주어 나와야 돼요.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이 본동사 나와야 돼요. help 본동사 도움 주다였었죠, 그렇죠? 도움 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목적어서 학생들이 나와야 students,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그렇죠? 얘는 준사역 동사라서 to 부정사 to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see 볼 수 있도록이요. 뭘 보다? 원리들이요. principles. 근데 실제로 쓰이는 것이 조금 의역이 됐어요. in action이요. 실제로 쓰인다예요. 그래서 in action. So not only does science fiction help students to see principles in action입니다. 공상과 소설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도록 원칙들을요. 과학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버드를 써줘. 뭐 할 수도 있다. 공상과 소설은 builds, 만들어낼 수 있대요. Their critical thinking이니까 그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and creative think skills니까요. 창의적 기술력들을 키워두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공상과 소설이 문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되게 과학적인 측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as students, 학생들이 읽을 때요. science fiction text니까 공상과학 소설책을 읽을 때 they must connect, 그들은 연결시켜야만 한대요. the text, 그 소설의 글을요. with the scientific principles니까 과학 원리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들이라는 것은요.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운, 즉 과학 시간에 뭐 어떤 걸 배웠어요. 그거를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So students, 학생들은요, can read the science fiction text, 공상과학 소설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non-fiction text니까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글도 읽을 수 있대요. 근데 뭐를 다루고 있느냐, covering similar ideas, 비슷한 생각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ompare,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조해 볼 수 있겠죠. 더 2니까 두 가지를 대조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랑 공상과학 소설을 비교해 보니까 아 여기 있는 공상과학 소설은 과학적으로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So students, 학생들은요 can also build, 또한 만들어낼 수 있대요. Their creative skills니까요. 그들의 창의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By seeing, 봄으로써요. Scientific principles니까요. 과학적인 원리들을요. 얘가 PP의 과거분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사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사용되어지는 원리요. 어디서요? In a different way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원리를 봄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분사구문 걸렸어요. 뭐 하면서요? Possibly, 가능하게 creating, 만들어주면서요. 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소설을 fiction stories, 이야기를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를 만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적 기반이 있으니까 공상과학 소설의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또 뭐 하면서요? 병렬구조로 분사구문 나왔죠? 상상하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뭘 상상해요? 새로운 방식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서플라니까 적용시키는 방식이죠. 지식과 기술을요. 근데 어떤 지식과 기술입니까? 그들이 배워오고 있는 지식과 기술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싶어요. 막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걸 썼었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순간 이동이다, 타임머신이다. 그런 거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건 허무맹랑한 게 더 이상은 아니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요? 그런 소설책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들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방법들. 자, 여기서는 주제가 benefits, 이 혜택들인 건데요. of using, 뭐를 계속 사용하랬어요? science, fiction이죠. 그렇죠? 공상과학 소설을 근데 어디 안에서 써야 된댔어요? 과학 수업 안에서 써야 된댔죠. 그렇죠? 과학 수업에. 그래서 science classroom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공상과학 소설의 장점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 세부 내용 서술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들이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기술을 길러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똑똑하게 이제 창의적으로 공상과학 소설을 내가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될 거예요.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7번에서 9번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탈성장이라는 게 솔직히 경제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장에서 벗어났다는 게 여기서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70년대 환경운동에서 시작했대요. 즉 탈자본주의라서 너무 발전에만 돈을 번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환경도 생각해보자.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나타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해석을 또 해볼게요. The concept of degrowth죠. 아까 얘기했듯이 탈성장입니다. 탈성장의 개념이라는 것이 asks, 물어본대요. Do I really need this object? 내가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물건 너무 남겨하지 마라 하는 소리겠죠. 내가 진짜 이 물건 사야 될까? Or am I buying, 사고 있는 걸까? It은 this object겠죠. 이 물건을 그냥 사고 있는 건 아닐까? 왜? Because I like the feeling, 감정을, 즉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of buying something, 뭔가를 산다라는 그 느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It, 그것은, 여기서 be는요, the concept of degrowth겠죠. 탈성장의 개념이라는 것이 originated from,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the ideas,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of ecological economics니까요. 생태 경제학으로부터, 즉 환경을 신경 쓰는 경제학으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anti-consumerism이니까요. 반소비주의인 거죠. 돈을 막 써서 경제를 개발하는 것보단 환경을 좀 신경 쓰자. 거기에서 비롯됐다라고요. 환경운동이죠. 그렇죠. So the key to the concept, 탈성장의 주요 요점은요. is 대디아가 중요한 거예요. 탈성장이라는 것은. 그렇죠? reducing, 동명사 주어고요. 줄이는 건데요. your consumption, 당신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will not reduce, 줄일 수는 없을 거래요. your
well-being, 당신이 잘 산다라는 느낌을 줄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비를 줄여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탈성장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아껴라. 그럼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 Rather 오히려 eat, eat이 뜻하는 바는 reducing your consumption. 한마디로 소비를 줄이는 게 오히려 will maximize,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Your happiness, 당신의 행복을요. 왜 극대화시키는지 봤더니 by allowing, 허락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hav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사실 쇼핑하려면 이것저것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핑을 안 하게 되면 시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모두 절약할 수 있죠. Savings, 돈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축금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돈도 절약하는 거예요. 네, 뭐 할 돈이에요? To spend on things like,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냐? Things가 like이 부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Art, 이제 예술에도 투자할 수 있고, music, 음악에도 투자할 수 있고, family, 가족에도 투자할 수 있고, and community, 공동체에게 기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을 아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만 투자하지 않고, 뭔가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 투자하니까. Today, 오늘날요, we consume, 우리는 소비한대요. 26 times는 26배입니다. 26배에 more stuff, 더 많은 물질에다가 투자한대요. 즉,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거죠. Then we did, 우리가 샀던 것보다요. 60 years ago, 그러니까 60년대에, 즉, 옛날에 부모님이 물건을 샀던 것보다 한 26배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줄 친 거는 조금 있다가, as 원급 비교로도 비교급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전환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ask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여기 이하가 솔직히 직접 목적이겠죠. Are we, 우리가 26 times happier, 26배나 더 행복할까요? 왜냐면 26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더 많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죠. Consider 한번 고려해보래요. What Mahatma Gandhi가 said, 말했던 것을 고려해보래요. 그 말했던 것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not all our gold and jewelry니까요. 우리의 모든 금은 보화가 could satisfy,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과 펀치, 목마름을요. 아, 펀치 그리고 목마름을 이제 our thirst,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돈을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것이, 줄이는 것이 행복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니까요. 여기는 reducing이죠. 그렇죠? reducing consumption이겠네요. 그렇죠? 소비요. consumption 소비를 줄인 게 increases well-being이겠죠. 그렇죠? 자산 감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다음 지칙 내용 8번 지칙 내용 서술인데 아까 얘기했죠. A는 the subject, B는 the concept of the growth, C는 reducing your consumption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비교급을 as 원급 비교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we consume 26 times as 들어가요. as 얘가 so로도 가능하긴 한데 as much 아까는 more였지만 as much stuff 많은 똑같이 많은데 as 얼마만큼 60년 전에 우리가 했던 만큼 똑같이 많은데 26배가 돼서 그냥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26배나 많은 물건을 사는데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12번만 하면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라고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충실한 고객에 대한 항공사의 특별 대우에 대한 에피소드 3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Recently, 최근에 on a flight to Asia, 아시아로 가는 항공편에서 I met Debbie. Debbie를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관계사가 부가 설명하고 있죠. 그 데뷔라는 사람은요, who was warmly greeted니까요, 따뜻하게 환영받았대요. 누구에 의해서?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니까 모든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그리고요, 병렬 구조죠. Was even welcomed니까 심지어 환영받았는데, abroad는 해외라서 안 되고요. 지금 탑승한 상태여야 되죠. Aboard, 탑승한 상태로 이제 aboard the plane이니까 비행기를 탑승할 때 그 누구에게 의해서 이제 환영을 받았냐면은 by the pilot이니까요 기장에 의해서도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단어 배열이네요. 그렇죠? 단어 배열 그냥 하고 갈게요. 11번인데 이거 조금 또 내려볼게요. 여기는 어쨌든 aboard였고요. 보시면 11번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모든 관심에 놀라서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그냥 단어를 배열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그래 이거는 그냥 배열을 할게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놀라서 먼저 할게요. 놀라서. 놀라서가 amazed. amazed. 그리고 어디에 놀라다는 at를 쓰고요. 모든 관심에요. 모든 관심에 먼저 나오니까 all the attention이요. 그리고 얘는 일단은 의미상의 주어고요. 동명사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쏟아지다가 being paid 지불되도록 의역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얘는 being paid 누구에게? 그녀에게 to her.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전치사 at 뒤에 의미상의 주어고요. 이 뒤에 있는 애가 동명사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지불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녀에게 지불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의역된 거예요. 근데 뭐가 쏟아지는지 모르니까 모든 관심이 의미상의 주어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놀라게 돼서 I asked. 내가 놀랐으니까 물어봐야겠죠. 내가 물어봤어요. 인지 아닌지 목적어절입니다. She worked with the airline가 그녀가 항공사에서 뭐 일을 했었는지를 물어본 거죠. She did not. 그녀는 하지 않았지만 She deserved the attention이니까 그러한 관심을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Deserve. For가 접속사로 쓸 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접속사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This flight, 그 비행기는 marked, 표시를 했었거든요. The milestone이니까요. 이정표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저 획기적인 사건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 비행기는. Of, 뭐에 이제 눈에 띄는 사건이냐면요. Her, 의미상의 조고요. 그녀가 flying, 비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over 4 million miles니까요. 400만 마일이나 비행기를 탔었던 그 마지막 비행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승한 순간이 400만 마일을 넘은 거죠. 그렇죠? 기념비적인 거죠. 개소리가 자꾸. 그거 아시죠? 인터넷 짤방에 야 개소리 좀 안 나와. With the same airline니까요. 똑같은 항공사를 엄청나게 이용을 한 거죠. 결국 400만 마일 탔을 정도는요. So during the flight, 비행 동안에 I learned, 나는 깨달았대요. 데디아를. The airline's CEO, 항공사의 CEO조차도 personally, 개인적으로 called, 전화한 거예요. her, 그녀에게요. 뭐 하겠어? So thank, 감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녀에게 대해서 뭐를 감사하기 위해서요? for using their service니까 그들의 서비스를, 즉 비행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얼마 동안 사용했느냐 봤더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에요. And 그리고 she received, 그녀는 받았대요. 그렇죠? 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죠. A catalog니까 카탈로그 소책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Of fine luxury gifts니까요. 아주 섬세한 비싼 물건, gift니까 선물들이죠. 그 선물은 뭐예요? To choose from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카탈로그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비싼 선물을 선물 카탈로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비는요 was able to acquire는 습득하다고요. acquaint는요 뭐 얻다, 알게 되다라는 뜻이니까 익히다 이런 뜻인 거니까 당연히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얻은 거죠. 여기서는요 this is special treatment니까 이 특별한 대접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acquaint는요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게 되는 거고 acquire는요 습득하는 거고요. 약간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이제 알게 되죠. 인식하게 되죠. 그런 건 acquaint예요. 근데 어떤 물건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습득하는 거죠. 그건 acquire예요. acquire.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한 대접을 얻을 수가 있었대요.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이니까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she was a royal은 왕족이고 loyal이 충성스러운 거죠. 충성스러운 customer,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To that one airline,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항공사만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Award, Acquire, Loyalty 10번 어휘 선택의 답이었고요. 11번은 이미 해드렸고요. 12번을 가면 12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Why did the airline's CEO 왜 항공사의 CEO가 personally called Debbie, Debbie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나요? 하면 he or she, 그나 그녀, Debbie가 남자 이름일 수도 있고 여자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wanted to, 아니구나, CEO구나, 죄송. Debbie는 여자 이름일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그래서 she or she가 wanted to thank, 감사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쵸? Thank her, 그녀에게요. 뭐에 대해서? For 사용했던 거죠, using. 서비스를요, 그쵸? Their service. 근데 기간도 중요하죠? 얼마 동안에? 오랫동안이니까 for a long time이네요, 그렇죠? For a long time. 이렇게 된 겁니다.